항공 역사상 중대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인 대한항공 전신 KL007편 사고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로 대한항공은 커리언 에어라인즈에서 커리언 에어로 명칭을 바꾸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 긴장된 정치적 시기의 국제 항공 운영의 복잡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1983년 9월 1일에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항공기는 뉴욕 JFK에서 서울로 가는 정기 승객 항공편으로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중간 기착을 했습니다. 앵커리지로의 원만한 비행 후 승무원 교체가 있었고 K007편은 서울로 가는 마지막 구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비행은 표준 계기 절차를 따라 베셀 VRTAC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으며 이후 ATS 경로 R20을 따라 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경로는 소련 영공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항로이었습니다. 그러나 앵커리지 출발 약 10분 후 중대한 항법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 소련 영공에 위험하게 접근했습니다. 이 오류는 당시 승무원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으며 항공기는 점차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 결국 카치트카 반도와 사할린 섬 상공의 소련 영공을 무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입은 심각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련 공군 방공군은 이미 미 공군의 보잉 RC-135 정찰기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경계 상태에 있었고 K007을 군용 항공기로 오인했습니다. 이 오인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고 최종적으로 비극적인 오해로 귀결되었습니다. K-007이 카치트카 반도에 접근하면서 여러 소련 요격기가 출격했습니다. 그들은 여객기를 요격하는데 실패했고 K-007은 계획하지 않은 경로를 계속해서 소련 영공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사할린 섬에 위치한 소련 공군 방공군은 완전히 경계태세를 갖췄고 항공기와의 레이더 접촉이 끊겼습니다. 소련군의 이후 결정과 행동은 신속하고 비극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국경을 침범할 경우 항공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격기들이 비행을 따라가며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항공기의 신원에 대한 혼란과 시간적 제약 속에서 소련 지휘부는 무력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오후 6시 25분경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K-007을 타격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심각한 기내 압력 손실을 겪었고 이는 제어 불능 상태와 함께 바다로의 치명적인 추락으로 이어졌으며 탑승한 269명 모두의 삶이 비극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국제적 긴장과 슬픔의 시기였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와 항공기의 잔해가 회수되었으며 철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비행 승무원의 항법 오류, 당시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오해와 오인의 심각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007편의 비극은 정확한 항법의 중요성, 국제 영공에서의 명확한 의사소통 필요성, 그리고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는 항공 안전, 국제 협력, 이해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배워야 하며, 이러한 손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